반갑습니다. 하모니카를 잘 불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하모니카 지식이나 이론, 그리고 테크닉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중점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호흡법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는 성악을 14살 때 시작했습니다. 성악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을 30년을 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물론 유튜브에 많은 훌륭하신 하모니카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께 좋은 어떤 팁을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모니카가 그냥 부전공입니다. 저의 업은 성악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호흡의 티칭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유튜브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채널을 돌려주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모니카 장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모니카 단점을 좀 얘기해 봅시다. 하모니카는 일단 구조상 공명을 낼 수 있는 공명통이 아주 협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울림통이 아주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모니카는 작은 공간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공연장에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운드가 아주 작다는 겁니다. 하모니카가. 은은하게 들릴 줄 모르지만 하모니카는 크게 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소하고 미비한 공명통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련되어 있지 않는 평범한 우리 몸통을 수련을 통해서 계속 울려주는 거죠. 크게 크게 울려줘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전설의 테너 가수 마리에 델 모나코라는 성악가가 있었거든요. 그 성악가는 오페라를 할 때 오페라 극장 밖에까지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주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스케일, 아무리 좋은 하모니카 테크닉을 안다 하더라도 호흡을 동반하지 않는 테크닉들은 반쪽짜리 연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의 주관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호흡적인 요소 예비호흡을 3단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모양을 허 상태로 유지해보세요. 그냥 허 평범하게 하모니카를 허 상태. 자, 이 정도 상태가 하모니카를 입에 대게 되면요, 오음이 납니다. 도를 기준으로 도, 점, 솔, 점, 및. 특별하게 입이 크신 분을 제외하고는 보통 입모양 허 상태에서 하모니카를 대게 되면 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요, 도와 점, 솔, 점, 미가 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도와 점, 솔, 점, 미를 동시에 한번 불어보십시오. 하모니카 사용키는 A키입니다. 이 세 음을 동시에 허 상태에서 불어봅시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바로 그냥 입에 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냥 호흡이, 우리 목 안에 있는 호흡이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소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호흡은 좋은 호흡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비 호흡이라는 것은 첫 출발할 때 한번 호흡을 이렇게 몸통으로 한번 들어가게 하는 테크닉이거든요. 자, 보세요. 저의 손이 호흡이 들어가는 길이라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순수하게 목에서만 나는 소리고요. 깊은 소리를 얻어내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들어 마셔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뱉습니다. 자, 들어갔던 호흡이 나올 때 다시 이겨서 출발하죠. 이렇게 나가죠. 자, 보세요. 자, 자연적인 소리. 자, 이 소리는 아닙니다. 잘 보세요. 구분 지어 보세요. 이런 이 소리는요, 백날 불러봐야 아무 효과 없는 소리입니다. 조금 제가 말이 지나쳤죠. 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길을 느껴야 됩니다. 이 길을. 이 호흡의 길을 느껴야 됩니다. 자, 이게 1단계입니다. 이 1단계가 잘 되고 나서 2단계는요, 드럼 하시죠? 내볼 때 베이스를 한번 칩니다. 전타 베이스 보세요. 흐예. 하하하하하하. 자, 보세요. 드럼 하셔서 혀는 다 하모니카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흐예. 이게 2단계입니다. 들어보세요. 1단계, 2단계를 연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단계. 이 영상 장비가 소리를 잘 담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소리에 호흡의 길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호흡의 길목을. 자, 길목을. 자, 호흡이 없는 소리. 자, 이런 호흡 가지고는 한두 번은 그냥 듣는 사람들한테 그냥 좀 분해요 이런 얘기는 듣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 소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만큼 호흡의 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들어 마시고 베이스를 두 번 봅니다. 내불면서 흐예, 흐예, 하하하.
제가 소리를 한번 직접 표현해 볼게요. 아, 그냥 목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 이 소리. 이 방법이 예비 호흡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생각을 들어마실 때 저 멀리, 멀리서 하모니카, 저 멀리서 소리를 살짝 달래서 당겨 온다는 느낌으로. 자, 제 표현을 살살 구슬려서 하모니카에 오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곡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출발점이 보세요. 예비 호흡을 하게 되면 자 이태리 말로 이걸 빼또라 하거든요. 자, 호흡을 자 가슴으로 담아옵니다. 이렇게 자 실제로 가슴으로 가지는 않겠죠. 폐로 들어가는 거겠죠.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슴에 들어왔던 이 호흡을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학교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부는 거. 자, 통해 예비 호흡을 다졌다면 앞에 거와 지금 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 지어 보십시오. 호흡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소리는 자, 호흡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호흡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곡을 할 때 어떤 곡이든 상관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항상 예비 호흡으로 들어마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앞에 예비 호흡을 기초로 해서 그 호흡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예쁜 이런 톤의 소리가 나간다는 거죠. 제가 저의 얘기가 듣는 분들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자, 이 표현은 호흡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자, 추상적인 의미지만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자, 예비 호흡을 많이 연습하면 자, 이런 호흡에서 나중에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자. 호흡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모니카를 불 때 정말 남하고 다른 하모니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호흡에 관련된 영상은 예전에 이미 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